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패칭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그런데 want and have라고는 좀 색다른 알고리즘도 제공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뭐냐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블랍이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블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패치랑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 상대방에게 너가 원하는 블랍이 있느냐 물어보거나 혹은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블랍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묻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블랍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패치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하자면 이 부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또 C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B, C 세 명의 어떤 피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피어들이 있는데 A가 B에게 어떤 데이터를 달라. 너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어? 있으면 나한테 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패치입니다. 너 어떤 데이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패치고. 그렇지 않고 A가 B에게 너 혹시 필요한 데이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가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뭐 지금 모릅니다. 그냥 B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떤 데이터 필요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그것이 요 want입니다. want.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까요? 네. 물어보는 거고 또한 다르게 물어보는 것은 have예요. have는 뭐냐니까 A가 B에게 너 혹시 뭐 어떤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ave.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쓸모가 있을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 원하는 뭐 데이터 있니? 혹은 막연하게 A가 B에게 너 지금 뭐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블록 뭐가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용도가 있을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패치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했을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스 코드도 옆에 다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하나씩 다 볼 겁니다. 소스 코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그리고 내용 이제 그러니까 하는 방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blobs 다음에 create once입니다. create once 다음에 type source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는 블럽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빈 것만 보내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그죠? 화이강의 최후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의 메시지 아이디가 이거다. 그러면은 이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데이터가 B가 없는데 그죠? 얘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그런데 B가 나는 없지만 C가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한 다리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C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C가 알고 있는 D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럴 때는 마이너스 3을 또 옵션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인데 사실 저는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A가 취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죠? B가 직접 가지고 있을 경우 마이너스 1 그리고 C가 가지고 있을 경우 마이너스 2 D가 가지고 있을 경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4는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4는 없습니다. 왜 없어야 되나요? 끝없이 이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F가 되고 F 다음에 또 G 이게 끝없이 숫자가 이어지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4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로 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요 have a want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 A가 뭐 요런 want blob 요런 UAGI라고 하는 블랍을 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want blob peer B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1이고 그 지금 peer B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peer B가 peer A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걸 먼저 화살표를 이거는 맞습니다만은 그 한 단계를 빼먹었네요. 한 단계 먼저 peer B가 peer A에게 너 뭐 원하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단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니까?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이제 peer B가 peer A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메시지는 리퀘스트 넘버가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마침 요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걸 원해 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붙였어요. 마이너스 1로 붙인 거는 자기가 원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peer B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UAGI라고 하는 것이 peer B가 만약 있으면 P에게 주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없으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서 마이너스 2 해서 이것을 다시 리퍼블리시합니다. 리퍼블리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peer B를 팔로잉하고 있는 peer C가 이걸 받게 되겠죠. peer C는 이걸 받으면은 peer B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peer B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원한다라는 것을 peer C가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좀 헷갈리죠? 저도 좀 헷갈렸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peer C가 이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얘에게 peer B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죠.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이 데이터가 있어. have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렇게 던져주죠. peer B는 그걸 달라. 그러면은 개수로 달라. 이건 우리가 봤던 패치입니다. 그러면은 peer C는 데이터를 줘요. PBA에게. 그럼 peer B는 일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peer A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peer A는 다시 peer B에게 그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은 peer B가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게 peer to peer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고정된 IP 어드레스가 다 있다. 라고 한다면은 peer B는 peer C가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peer A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peer A는 그냥 peer C에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peer C가 peer A를 팔로잉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peer A가 peer C에게 뭔가를 데이터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방법은 peer B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유한 만약에 peer A나 peer B나 C가 다 고유한 IP 어드레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peer B는 peer C의 IP 어드레스를 peer A에게 전해주고 peer A는 그냥 peer C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 peer C가 A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중간에 peer B가 들어갈 이유가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IP 어드레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얘들은 팝이 아니잖아요. IP 어드레스가 없으니까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peer B가 데이터를 받아서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peer C에 있는 데이터가 peer B에게 한 번 더 복사가 영화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영화 한 편이 peer C에 있는데 이게 콰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peer B에게 복사를 되고 그런 다음에 peer B가 다시 이것을 peer A에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에서 하드웨어 자원 저장 장치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너무 저장 공간을 낭비하는 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식보다. 일단 공간 웹 같은 경우는 peer ABC가 다 고유한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IPv6 주소를 다 가지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 짓을들은 다 고유한 IP가 있죠. 따라서 peer B는 peer C의 짓을 ID를 peer A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peer A가 그 짓을 ID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보안 문제잖아요. A와 C는 서로 모르는데 서로 또 핸드 세이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죠. 핸드세이크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A와 C 간에. 근데 피어 B를 거침으로 해서 핸드세이크 과정을 안 거쳐도 되죠. 그렇죠? 따라서 피어 B가 단순히 피어 C의 데이터를 릴레이만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또 가능한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상당히 생각해 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의 전달 메커니즘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건너뛸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고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각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합리적이고 저비용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가장 덜 소모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의 피어에서 다른 피어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